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한다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와 함께 3프로 TV를 키워 나가실 인재를 모시고 있고요. 제가 큰 게 아닙니다. 얼굴이 우리 홍진 대표가 워낙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로 놀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 우리 홍진 대표님 거의 저 홍 대표님 저기 얼굴이 손바닥만 해요. 예, 이렇게 작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커 보이는 겁니다. 제 얼굴이 큰 게 아니라니까요. 제 얼굴이 큰데 머리카락으로만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얼굴 크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홍 대표님 잘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저 카메라 앞으로 바짝 좀 붙어주시고요. 네, 자꾸 네. 뒤로 가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우리 박지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네. 오늘 좀 올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좋아할 때는 아닙니다. 이미 뭐 한 10몇 프로, 20%씩 빠진 상황에서 2% 3% 올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죠. 그래도 떨어진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너무 좋죠, 기분이. 명절 전에 네. 기분 좋게 오늘 올라서 좋고요. 홍 대표님은 전 처음 뵀는데 네.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원래 이제 밸류 쪽에 저도 밸류를 시작할 때부터 가입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존경하고 네. 훌륭하신 분. 아 그렇습니까? 근데 똑똑하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머리 작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머리가 크면 공부를 잘하고 막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약간 편견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머리가 이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머리가 작은 게 조금 놀림감이었어요. 아니 이게 솔직히 그런 아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머리가 작으면 네. 너무 좀 없어 보인다. 아. 저 남자애가 저래서 저 어떻게 막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부터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1.8% 올라서요. 48포인트 올라서 2663. 물론 이제 어제 빠진 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 오늘 뭐 장중에 22포인트까지 빠져서 2600선을 깨고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다행인 상승이 나왔고요. 뭐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850종목이고 하락한 종목이 59종목 거의 뭐 하락한 종목이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2.7%가 올라서요. 2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도 23포인트. 네. 그래도 아직 800포인트대 872포인트고요. 역시 1280종목이나 올라서 오늘 양대 시장 모두 분위기는 괜찮았다라고 보이고요. 뭐 조금 밀렸다가 계속 쭉쭉쭉쭉 끌어올리면서 거의 뭐 종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흐름이어서 분위기 자체는 좀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외국인은 많이 팔았네요. 네, 외국인 7천억이나 팔았습니다. 뭐 기관이 4천억 정도 샀고 개인이 2,700억 샀는데요. 외국인의 매도를 보면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거의 대부분 한 3,80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팔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은 계속 좀 사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이 계속 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LG화학, 네. 자동차 이런 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 상승을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있고요. 삼성 SDI, SKI 테크놀로지, 일진 머티리얼즈, 후성,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많이 빠졌네요, 진짜. 네,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것도 뭐 뒤에 말씀을 먼저 좀 드릴까요? 아, 이게 LG 홍 대표님 네. 지금 뭐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잘 듣고 메모하고 있습니다. 아 메모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예. 네. 아니, 지금 다른 분들 계속 모르게 따고 공부하셔갖고 아니 공부하러 오신 건 아닐 텐데. 자 오늘은 우리 게스트 말 들으면서 한번 질문도 해봅니다. 네, 열심히 듣고 필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네, 네. 오늘 사실
2차 전지 셀업체나 이쪽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쪽이 좀 떨어졌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많이 하락을 했죠.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서 한 이야기가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판매량도 좋았고 생산량도 좋았고 한데 반도체 부족 문제를 3분기에 이어서 또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부족 때문에 신차 출시가 좀 미뤄질 것이다. 네. 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 뭐 이런 것들 올해는 좀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사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델 3나 모델 Y나 뭐 이런 모델 S나 좀 신차가 나와야 나와야 또 저희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안 좋았고 테슬라만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14% 하락했고요. 리비안이 10%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체들이 조금 안 좋아서 셀 업체들이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MSCI 특례 편입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장중에 뭐 급락을 하면서 11% 하락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아직 외국인 매도가 끝나지 뭐 않았다. 뭐 그런 우려들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여기 좀 더 말씀드리면 FTSE 지수에는 편입이 불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건 또 6월인가 다시 뭐 봐야 된다면서요? 네, 6월에 다시 봤고요. 네. MSCI 특별 편입은 사실 시장에서는 한 5천억 원에서 7천억 사이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편입일은 2월 15일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아서 2월 달에는 외국인의 수급 반전을 좀 기대를 해 보고요. 오늘 뭐 배터리 셀 3사가 다 안 좋았다가 네.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컨퍼런스 콜이 있었거든요. 컨퍼런스 콜에서 SK온이 4분기에 흑자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발표를 했고요. IPO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은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 같은 때 IPO 계획 뭐 잘못 얘기하면 예,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큰일 납니다. 예, 아직 계획 없다보단 전혀 계획 없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철회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상장을 철회했어요? 네. 실제로? 네. 실제로.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악재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26일이었죠. 수요 예측이 끝났는데 흥행에 참패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요 예측이 100대 1이 나오면서 네. 아마 공모가 하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100대 1이면 되게 안 나온 거예요? 네, 굉장히 안 나온 거죠. 뭐 지금 크래프톤이 200몇 대 1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보다 크래프톤도 별로 안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안 나왔고 그래서 지금 희망 공모가가 57,900원에서 75,700원이었는데 이제 공모가 하단이 전망이 됐었고 그렇게 되면 현대 엔지니어링의 시총은 4조 6천억 원 네. 그래서 공모액은 9,264억 원이 될 텐데 이게 사실 현대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조금 낮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을 철회했고 이렇게 공모에 실패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 여파 이런 것들로 건설주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수요 예측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구주 매출이 많았습니다. 여기 구주 매출이 많으면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회사가 그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철회하면서 오늘 건설주들은 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하면 이거 나눠먹기 해야 되거든요. 네. 다른 거 팔아서 현대 엔지니어링 좀 사야 되는. 뭐 대표님 무슨 좀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웃으시면서. 아니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 반전의 트리거가 뭘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네.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 철회되고 건설주가 상승하고 이게 약간의 반전의 트리거가 되는 걸 보면서 좀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좀 재밌었던 게 뭐 게임주라던가 그 작년 하반기에 상승을 주도했던 그 미래가치를 먹고 사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폭이 좀 덜하고 반면에 건설주 같은 그 전통 기업들이 상승폭이 좀 셌어가지고 네. 그럼 이게
좀 전반적인 스타일 로테이션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여러모로 그냥 다 같이 오르는 게 일단 뭐 다행이긴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이 희비가 약간씩은 갈리는 걸 보면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홍 대표님. 네. 여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의미가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와도 좀 연관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네. 이게 정의선 회장이 네. 지분을 11.7%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장하면 네. 상장하면 이 지분을 팔아서 아마 지배구조 개편을 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뭐 예비 심사 한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와 관련된 지배구조와 관련돼 있는 글로비스라든지 네. 현대 모비스 이쪽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뭐는 이제 그런 주가가 이제 하락한 건 아닌데 어찌 됐던 간에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되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네. 지배구조 개편이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또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또 중요시하시는 우리 이제 홍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IPO가 사실 다른 주식 갖고 있는 분들께는 굉장히 그 치명적인 거죠. 맞나요? IPO가 그러니까 같은 섹터의 다른 주식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치명적이다. 아무래도 수급에 단기적으로 교란을 주기는 하죠. 뭐 네. 최근에 뭐 LG 엔솔 때도 그랬었고 뭐 이번에 뭐 말씀하신 뭐 현대 엔지니어링 사례도 그렇고 일단은 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섹터 비중을 먼저 배분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은 현금 비중 얼마, 주식 비중 얼마, 그다음에 주식 내에서 섹터는 반도체는 몇 퍼센트, 건설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뭐 2차 전지 쪽에 배분할 비중에서 뭐 엔솔이 올라온다 그러면 미리 팔아놔야 되고 건설에서도 대어가 올라온다 그러면 미리 팔아놔야 되고 뭐 이런 효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또 왜 이렇게 피부는 하얀신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옆에 보이는 왜 이렇게 하얀 거예요? 야, 열심히 이제 주식 연구하시고 사무실에서 그러시니까 밖에 나와서 안 노시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하얀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좀 있었나요? 오늘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네.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삼성전자도 올랐고 이게 오늘 시장 상승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하는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실적은 매출은 사상 최대치 뭐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이 12조 3,800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4조 2,2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12조인데 한창 잘 나갈 때는 그러니까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20조였습니다. 네네. 근데 영업이익은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빅크로스 D램 빅크로스를 보면 한 자릿수 중후반 한 7-8% 성장했다라는 6-7% 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랜드는 10% 초반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중요한 게 이 가격이잖아요. 작년에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D램은 한 자릿수 중반 하락이 있었고요. 랜드 같은 경우에는 10% 하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프리캐시 플로우의 50%를 환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사실 투자를 많이 하고 별로 예전에 하이닉스 하면 네.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서 배당을 안 하는 뭐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이 바뀐 거죠. 회사가. 그리고 이제 분기 배당까지 실시를 하겠다.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 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분기 배당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배당을 20% 상향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1분기 전망이거든요. 1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쪽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낸드는 20%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중반의 감소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6%, 삼성전자가 거의 3% 가까이 올랐고요. 네. 반도체 업종도 3.8%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들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에피스 지분 전략 매입한 거 요것도 좀 오늘 영향을 좀 줬나요? 이거는 저는 악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돈으로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 전량을 이제 산다는 거죠? 네, 지금 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젠이랑 공동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50%에서 마이너스 한 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0% 플러스 한 주 이렇게 반반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전량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장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어요. 어저께 네. 발표가 됐어요. 네. 사실 어제처럼 급락한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라고 하면서 저는 크게 놀랐는데 뭐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상승하긴 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사주세요 라고 해서 사는 거고요. 네. 인수금액이 2조 7천억 원입니다. 인수금액이 2조 7천억 원. 바이오젠이 투자한 금액은 8,500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젠은 2조 원을 이제 수익을 내고 나가게 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돈을 어떻게 뭐 조달을 할 거냐.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이 조금 있고요. 유상증자를 또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500만 주. 그래서 59만 9천 원에 500만 주 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500만 주를 통해서 시설 자금 1조 8천억 원, 그다음에 탑업인 취득 자금 1조 2천억 원. 이게 바이오에피스 이제 인수하는 자금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해서 끝났는데 뭐 제가 뉴스를 몇 개 찾아보니까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왜냐면 네.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삼성바이오로직스 맘대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 바이오젠 이제 눈치를 안 보고 뭐 협의나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치가 지금 바이오젠이 지분 절반을 2조 7천억 원을 주고 샀거든요. 네. 그럼 100%가 5조 4천억 원 정도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가 이것뿐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싸게 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이것뿐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총이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평가를 기존에는 그럼 조금 더 높게 물론 이제 잠정적으로겠지만 했었던 네. 모양이군요. 지금 그렇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이 48조거든요. 네. 48조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의 10%뿐이 안 된단 말이야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뭐 그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싸게 사서 잘 된 건가 아니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렇게 싼 건가 네. 이 사이에서 좀 의문점이 좀 있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유상증자 뭐 500만 주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것이 뭐 더 많은 시설에서 더 많은 뭐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또 매출로 이어진다면 이제 또 나중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당장은 악재는 맞는 거고요. 네. 네, 그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식으로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게 보면 되게 좋은 거고 되게 좋은 회사를 싸게 사온 거고 안 좋게 보자면은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려고 이러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마도 주가는 많이 반응을 할 것 같고요. 네. 이게 진짜로 어떤 딜이었는지는 좀 지나고 나서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지금 판단하기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이오젠은 삼성 그 바이오에피스의 유럽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요 유럽 판매는 계속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분은 팔았어도. 바이오젠이 네. 예, 물론 이제 돈은 뭐 적절하게 수수료 떼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바이오젠이 이제 유럽 판매를 담당을 하고 에피스는 뭐 합니까 주로 근데 하는 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밀러를 제조하는 네네, 셀트리온 네. 같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특집 방송 때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서 다 설명을 드린 건데. 저한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를 하고 에피스는 네.
셀트리온 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걸 반드시 다 기억을 해야 될까요? 혹은 그때 안 들어오셨던 분 가운데 아니, 오늘 아니, 들어오신 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랑 우리 방송에서 할 때 저는 진행할 때 진행자 정도는 듣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 저 한투에서 할 때? 아, 저는 3프로 방송에 기억을 안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차장님은 어디 가십니까 혹시? 전 가지 않습니다. 아, 가지 않습니까? 네. 네, 집에만 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네. 먹지 않습니다요? 네, 그 요즘 유행이죠. 네. 자,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 네. 아이들과 함께 또 행복한 설 보내시고 네. 네. 그러면 설 지나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네.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